안녕하세요. 시내 묘미로 하는 간편하고 맛있는 100가지 요리. 오늘은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소주 한잔 절로 생각나게 하는 시내 묘미로 하는 닭발볶음 해보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간단하니까 영상 한 번만 보셔도 닭발집 차릴 정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. 일단 오늘 주재료는 냉동 무뼈 닭발 500g 준비했고요. 야채는 대파, 청양고추 준비했습니다. 매운맛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더 넣고 하시면 아주 더 매콤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요리의 맛을 책임질 시내 묘미 만능 양념장 150g 준비했고요. 일단 닭발은 해동 후 찬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줄 건데요. 이때 소주와 소금을 넣어주면 잡내와 불순물이 더 쉽게 제거됩니다. 물이 끓을 때 가끔씩 닭발이 달라붙지 않도록 저어주기도 하고 불순물도 국자를 이용해서 제거해 주세요. 5분 정도 데친 다음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청양고추와 대파는 채 썰게 해주세요. 팬에 한 식용유 2스푼 정도 두르고 다진 마늘로 볶다가 만능 양념장 100g 넣고 볶아주세요.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닭발을 넣고 같이 볶아주는데요. 약 2분 정도 볶다가 청양고추 넣어주시고 양념이 탈 것 같으면 물 살짝 넣어줍니다. 저는 물을 한 100ml 정도 추가했고요. 물을 넣었더니 싱거워 보여서 양념장 50g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대파 넣고 다시 한번 잘 볶아줍니다. 시내 묘미로 요리할 때는 눈으로 간 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지 색깔을 알 수 있을 거고요. 저는 이 정도 색깔일 때가 제일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지금도 간 봤더니 아주 맛있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살짝 돌려주고 통째 솔솔 끓여주면 요리 완성입니다. 무뼈닭발은 5분 정도만 데치면 거의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 정도만 더 볶아주면 요리가 완성되는데요. 여러분들도 닭발볶음에서 소주 한잔 맛있게 하시고 닭발 잘게 잘라서 밥도 볶아주시면 아주 맛있습니다. 시내 묘미는 매운맛, 짠맛, 단맛이 아주 조화롭게 배합되어 누구나 쉽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 시내 묘미를 하는 100가지 요리, 많은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